172페이지 보시게면 허가의 용도별 기준이 있는데 이거 무시해버리시고 박스를 보십니다. 시가 용도란 말 찾으셨죠? 한줌 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만들 수 있는 땅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을 국토계획법에서는 달리 시가화 용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2번 유보 용도란 말 찾았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얘를 자계생이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예전에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유보 용도였는데 이 생산관리지역이 법을 개정해서 추가되었습니다. 사실 수도권에 해당되는 곳이라면 계획관리지역이 거의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행정관할구역 천만이 살고 있는 도시다 보니 이 서울에는 비도시역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죄다 도시역입니다. 한강 있지 않습니까? 이 한강의 용도지역도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한강이 경기도만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보전녹지역이고요. 팔당댐 넘어가게 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현재 계획관리지역이 터무니없어 부족하다 보니 어디까지도 생산관리지역도 제한적이나마 개발해보겠다고 유보용도에 포함시켰는데 우리 자계생이란 말 기억하시면 자는 자연녹지지역, 개는 계획관리지역, 개 뒤에 나오는 생은 생산녹지지역이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이겠습니까?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계생이란 말을 보게 되면 얘는 유보용도에 해당하고 우리 교재 다시 한번 보십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심의 동의해놓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계생 얘를 유보용도라 표현합니다. 강화 또는 완화 추천했습니다. 강화 또는 완화까지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녹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이곳에 왕복 4차선 이상이 통과하게 되면 충분한 기반설이 확보된 것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미만 개발할 수 있고 생산관리지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왕복 2차선 도로가 있거나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이 아예 없다고 하면 이러한 곳은 개발하면 난개발 현상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새로 설치하고자 한다면 나라 돈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곳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라 예산이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반설이 아예 없는 상태의 자계생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수도권의 땅 중에 자계생에 해당되는 곳이 있고 왕복 4차선 도로가 관통하는 곳이 있다면 그게 중개업소의 매물로 등장하게 되면 웬만하면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용도지역은 한 5년, 10년 정도 시간 두면 용도지역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3번 보전 용도입니다. 도시계획심의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심의 동그라미 강화 동그라미였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역 얘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시가화 용도이고 자계생이 유보 용도라고 하면 저 여섯 개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 지역은 죄다 보전 용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농림 지역에는 사람 거의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이 농림 지역에 토지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냥 2만 제곱미터를 하겠습니다. 저 2만 제곱미터의 개발 사업 하게 되면 통상적인 용적률 적용하게 되면 그냥 만으로 바꾸겠습니다. 계산이 힘들기 때문에 용적률 80 적용해서 건물 만들게 되면 대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일 때 용적률 80%라고 하면 얼마짜리 건물 만들어진다? 8천 제곱미터의 건물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농림지역에는 왕복 4차선 도로가 만들어져 있다. 왕복 2차선이다. 왕복 2차선입니다. 이러한 곳에 8천 제곱미터의 대형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의 도로 가지고는 이곳에 만들어져 있는 백화점이나 또는 마트를 이용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쪽 차량 체증이 엄청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용적률과 관련된 개발행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뭐 할 수 있다? 강화만. 대신 자계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통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현재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자계생이지만 왕복 4차선 이상 도로가 만들어진 상태라고 하면 충분한 기반들이 있는 곳으로 파악하여 이후 개발사업 하게 되었을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시골 마을처럼 왕복 2차선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도 할 수 있는 것이 유보 용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보 용도는 뭐를? 자계생을 유보 용도라 표현한다. 그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상공은 다양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시가 용도이고 자계생의 경우는 해당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반들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고 부족하다고 하면 강화시킬 수 있는 곳이 유보용도인 반면 보전 용도의 경우는 완전 개발 안 된 곳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항상 강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 이해되셨다고 하면 바로 3번 성장관리 방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잠깐 봐주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는 특별시장부터 분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지금 우리는 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고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자도 허가권자, 특광시군이 관할 관청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자 아닙니다.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적 개발 유도 가로 해놓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유보용도, 보전용도, 유보용도부터 보전용도까지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주상공원 포함된다 빠진다. 맞습니다. 주상공을 제외한 녹관농자 유보용도와 보전 용도 지역으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신 성장 관리 방안은 행정 계획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각종 행정 계획은 강행 규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 성장 관리 방안은 유일한 예외로서 수립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공장 용지가 없습니다. 서울에 구로공단이나 또는 가리봉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곳에는 공장이 지금 없고 아울렛이라고 하는 지식산업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에는 공업지역 중에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없습니다. 서울에는 모두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현재 공업지역이 없다 보니 실제 마스크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생산과 관련된 공장은 경기도로 다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쪽에 가끔 오래된 마을 있다고 하면 시골 마을 있다고 하면 그 시골 마을 주변에 농경재 가구 공장이나 또는
철물 공장 같은 건물들이 하나하나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이에 다른 사람들도 서울에 인접한 곳에 공장 차려서 영업하기 위해 공장 용지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러한 곳을 우리는 준산업단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통상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산업단지인데 공장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여러 공장에서 소규모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갖추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해서 해당 지역에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특광시군은 특정 마을에 공장이 하나 두 개씩 점점 늘어가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이곳에 무분별하게 공장 개발을 허가해주게 되면 해당 지역에 갖춰져 있는 도로, 전기, 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주상공을 제외한 녹관 농자에 해당되지만 어느 정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의 합리적 개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 방안을 따로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시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다고 하면 가끔 자녀분들한테 치아 교정기를 끼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자녀분들이 잘 자라기 바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장관리 방안은 그 수립 대상으로 비개발 용도인 녹관농자, 그 녹관농자를 달리 표현해서 유보용도, 보전용도로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곳. 그러면 현재 녹관농자는 통상 왕복 2차선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이러한 곳에 주변에 농경지가 접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가끔 대형 식당이나 또는 소규모 공장이 특정 지역에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특히 도량 쪽에 이런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도로 확장하고자 한다고 하면 기존 건물 철거해야만 도로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하나하나 들어서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건물 들어서기 전에 해당 지역에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성장관리 방안의 취지가 되게 됩니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우리는 개발인 허가파트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각종 행정계획 중에 유일하게 임의적 수립 대상이 되는 것이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만약 내가 중개사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 부동산 중개업 하고 있는데 시골 마을인데 불구하고 갑자기 가구 공장이나 철물 공장에 하나하나 들어서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공장은 하나만 만들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쭉 만들어지겠습니까? 앞으로 쭉 만들 장소로서 그러한 곳은 미리 어떻게든 작업해 놓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투자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왕복 2차선 있는 곳에 이런 건물이 소규모 건물이 계속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향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을 때 해당 지역의 도로 확장에 많은 비용 부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뭘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저 성장관리 방안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성장관리 방안의 취지가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인 녹관농자는 무조건 개발되는 것입니까? 개발 가능성만 있습니까? 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수립하라고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형태는 필수적 수립 대상이 아니라 임의적 수립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만약 허가권자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리다라는 기억하시고 29회 때는 녹관농자 대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대상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그걸로 시험된 적이 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어디만? 녹관농자, 유보용도와 보전용도를 대상으로 수립
팔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게 되면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29회 때 얘가 시험에 나왔으면 30회 때는 건너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1회 때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저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성장 관리 방안은 특강시군이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과 저 성장 관리 방안에 담기는 내용을 살피시는 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이번 보게 되면 성장 관리 방안 맨 마지막 줄입니다. 171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다음 각호 사항 중에 1, 2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1, 2는 필수 사항일 겁니다. 한 장 넘기시면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도로, 공원 등의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반설의 배치 규모 가로에 놓습니다. 건축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저 지구 단위 계획에는 기환경 중에 기반설에 대한 배치, 규모, 필수사항이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은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 제한의 제한을 조합하면 건축 제한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는 높이의 최저 한도와 최고 한도가 있었는데 여기 성장 관리 방안의 필수사항은 5개이다, 4개이다. 4개만 필수사항이 되게 됩니다. 우리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었던 높이는 성장 관리 방안에는 이미 사항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배치, 형태, 색채. 그러면 배형색건 기억나시죠? 건축선이란 말은 빠져버리고 배형색 그리고 무엇? 높이를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정리해 주실 것은 저 성장관리방안에는 건축선은 성장관리방안의 내용 2단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중 성장관리방안 내용 아닌 것 찾으라고 하면 정답은 예입니다. 그리고 다음 중에 성장관리방안의 필수사항이 아닌 것 찾으라고 하면 기반설의 배치규모,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필수사항이지만 높이는 이미 사항이지 필수사항 아닙니다. 그리고 배형, 색건이란 말 기억하시면 배치, 형태, 색채는 이미 내용이지 필수사항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여기 성장관리방안은 2년 전에 2018년도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대상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바로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한 해 건너뛰어서 이번에 다시 출제하게 되면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임의적 행정계획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될 필수사항은 4개, 높이는 임의사항이고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성장관리방안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3번 앞에 건축선이란 말 적어놓으시고 이 건축선은 성장관리방안 내용이 아니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올해 하실 내용입니다. 3번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절차 보실 수 있는데 하나 몇 주 개 있습니다. 여기 성장관리방안은 행정계획이다 아니다. 행정계획입니다. 그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우리는 주민 의견 청취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각종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이 3개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오늘 공부할 기반설 설치계획, 그리고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세 가지의 경우는 주민 의견 청취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면 그 방법은 공청회 아니면 공람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 하는 것은 몇 개? 세 개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이상의 경우에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관리방안에는 뭘 한다?
동남 절차 진행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것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광시군은 승장관리방안 수립하려면 주민,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야 된다. 이거 한다 안 한다 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각종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당연히 진행할 것, 똑같이 해나가는 것 살펴놓으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실 것은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것 몇 개? 세 개. 단계별 집행계획, 기반설 부담구에 수입하는 기반설 설치계획,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이 세 가지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하는 것 몇 개? 세 개 존재한다. 나머지는 다 공람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 공청회와 공람에 있어서는 항상 숫자가 나오게 되면 14일이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3절 개발행위 허가 절차 사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기반설 추천했습니다.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환경 추천했습니다. 경관 추천했습니다.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기환경에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 경우 개발밀도 관리구역 나는 안다 모른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상공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을 특광시군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설 설치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의미 이해하신 겁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새로운 기반설 설치한다 못한다? 못하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새로운 기반설 설치한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으면 15일 이내 15일 추천했습니다. 처리 기한은 며칠이다? 15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 대상 찍으십니다. 나오면 틀려주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나중에 제가 개정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74페이지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은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정답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다만 나중에 제가 개정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건 시험거리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야기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번 조건부 허가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기반설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경까지 가려놓습니다.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가 가능한 것은 기환경에 대해서만 조건 붙일 수 있고 면적,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적합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위배되면 불허가 처분하는 것이지 조건부가 사항 아닙니다. 조건 붙일 수 있는 것은 뭐만? 기환경만. 2번 이행보증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기반설 설치 등에 관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라 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 추천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박속에 1, 2, 3 묶어놓습니다. 국가, 지방, 다단체, 2번 공공기관. 얘들은 공공이죠. 공공은 토지소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 돈 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예치금액 있는데 두 줄 밑에 총 공사비의 20% 이내란 말 찾았습니까? 20% 줄만 쳐놓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첫 번 줄에 위에 세 번째 줄에 조건 붙이려 할 때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신청한 자 줄쳐놓습니다. 신청한 자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엔 중공공사 있는데 얘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이행 허가 제도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면서 개념 살펴보셨고 개발이행 허가 대상에 관한 내용 함께 살펴주시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그렇게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허가권자는 법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허가 불허가 처분하며 저 허가 받은 이후 공사 착수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허가권자에게 준공금사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기, 환, 경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 이번에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곳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 경우에는 무엇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기에 대해서는 기반설 배치,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개발행 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여기에서 다 해결되셨기 때문에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이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절차로서 첫 번째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요건과 관련되어 개발행 허가 대상은 규모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기억하시는 게 1, 2, 3이 면적 요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특별히 2는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 숫자 5로 보인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두 개의 온도적 도시적 중에 가장 소규모로 개발할 곳 보존녹지적 비도시적 중에 가장 소규모로 개발할 곳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경우는 그 부지 면적이 5천 미만일 때만 허가가 발효 있습니다. 그리고 3은 도시적 중에 가장 어느 정도 크게 개발할 수 있는 곳 공업지역입니다. 비도시적 중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경우는 3만 초음타 미만인데 개발이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1, 2, 3입니다. 보존녹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천 미만 공업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경우는 3만 미만 나머지는 만 미만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와 함께 성장 관리 방안을 보신 바 있습니다. 성장 관리 방안은 29회 때 법이 개정되어 바로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그 성장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을 29회 때 시험에 냈기 때문에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 성장 관리 방안은 개발인 허가 파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누가 수립한다? 허가권자가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성장관리방안에는 필수사항이 총 4가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보셨던 5개의 필수사항 중에 높이는 임의사항, 배형 3건의 건축선은 성장관리방안 내용 아니라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성장관리방안에 수립되어 있는 녹관농자에 개발인 허가 신청했다고 하면 저 성장관리방안에 적합한 때는 허가 받을 수 있지만 부적합한 때는 허가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으로서 기, 환, 경을 함께 보셨습니다. 저 세 가지 개발행 허가 요건 중에 저 기, 환, 경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데 불구하고 한 100m 구간만 왕복 4차선, 6차선이 뚫려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도로가 확장되어 있는 걸 보셨다고 하면 걔는 조건부 허가받아 그런 건축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부 허가받게 되면 허가받은 자가 공공일 수 있고 허가받은 자가 민간일 수 있습니다.
여기 공공은 대한민국 망하기 전까지는 조건부가 받았다면 그 조건을 반드시 이행할 자이죠. 믿을 수 있는 자입니다. 반면 민간은 믿을 수 있다 없다.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저 민간의 경우에는 이 행 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왜 이익했습니까? 총공사비의 20%를 민간이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숫자 2의 행보증금입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 절차와 관련된 요건 저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와 관련되어 의견 청취 제도가 있습니다. 의견 청취 제도는 총 3개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2개만 나옵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라고 하면 누구에게 의견 드려야 된다? 시행자의 의견 드려야 되고 조건부 허가. 이번에 백화점에 대한 건축허가 내줄 텐데 개발행 허가 내줄 텐데 도로 2개 차선 늘릴 수 있느냐고 동의하면 허가 나가는 것이고 동의 안 하면 불허가 처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가 관련되어서는 누구의 의견 드려야 된다? 신청한 자.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청에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우리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엄청 성공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에는 구의역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데요. 그 구의역 바로 밑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있었습니다. 이 동부지방법원을 지금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옮겨놨는데 종래에 폐지될 공공시설을 대신해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게 되면 이 종래 공공시설은 더 이상 용도 폐지된 일반 재산이 되거든요. 이걸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걸 새로 만들고자 한다면 많은 공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새로운 공공시설 개발한 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된 부분은 얘를 관리하고 있는 자의 의견 들어야만 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별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 구의동 일대는 집값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팍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면 올리기 위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얘를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는데 가끔 우리 주변에는 교도소가 이전해서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25년에서 30년 된 교도소가 있다고 하면 낡았기 때문에 그 교도소를 재건축하겠습니까? 외곽으로 빼버리겠습니까? 외곽으로 빼버립니다. 그런 것도 괜찮지만 가끔 땅값 올릴 수 있는 주유설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 서울 같은 경우는 노량진 일대 동작구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동작구청이 장승백이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뭐 구청이다 보니까 서울 밖으로 못 나가고 그냥 같은 동작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구청이 옮겨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 부지가 원래 노량진 뉴타운 자리인데 얘가 15년 동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게 빠져나가게 되면 그쪽에 충분한 개발 사업을 위한 다른 시설 또는 지구 지정이 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 중에 오래된 게 있다고 하면 한번 쳐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된 개발 사업 한 자는 종래 공공시설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취득하고자 한다면 누구의 의견 드려야 된다? 관리청의 의견 드려야 됩니다. 공공시설 귀속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얘는 누구의 의견 드려야 된다? 관리청. 다만 이런 의견 청취 중에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그래서 특광시군의 개발행위 허가하고자 한다면 주민 의견 드려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리다라는 것만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충분하십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준공 금사 찾았습니다. 다음 개발이 허가받은 자는 개발이 마치면 특광시군에게 준공 금사 받아야 된다. 1, 2, 3 묶어놓으시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찾으셨죠.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는 준공 금사 대상이고 분할 적재의 경우는 준공 금사 받을 필요 없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하단부에는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제끼십니다. 이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저는 수업시간 중에 개발행위 허가 절차와 관련된 의견 정치가 몇 번 있다? 세 번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얘는 한다 안 한다. 주민 의견 정치는 아예 없다. 그 정도 때문에 하는 거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문제 하나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 때 그것만 알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거든요. 179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찾으셨죠. 그리고 1. 대상 지역 함께 보십니다. 근데 우리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란 말 보게 되면 이곳에는 내가 살 집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예, 이제 다 되셨습니다. 우리 공법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 중에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규제 강화시키는 제도인지 규제 풀어주는 제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아예 못 푸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대충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이라고 하면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가는 장소를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과 관련된 대상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느낌상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하면 자연경관이 참 우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공부하길 청산리란 말로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산리 국어 시간에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야 됩니까? 벽계수인데 공법 시간에는 그 청산리란 말 나오게 되면 바로 녹계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교재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 또는 시장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개발이 허가 파트인데 불구하고 국도가 나옵니다. 원래 특강시구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특이하게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등장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심의 동원해놓습니다.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3년 동원해놓습니다. 다만 3, 4, 5에 해당되는 지역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추천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입니다. 1번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녹지지역부터 수목까지 가려놓습니다.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잘 자라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개발해야 된다. 나무 베어버리고 개발해야 된다. 보전해야 된다. 보전해야 될 겁니다. 녹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조수류가 서식하거나 우량 농지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개발한다. 보전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녹계수 개발의 허가 제한과 관련되어 청산 이야기 나오면 바로 녹계수 나와야 됩니다. 녹은 녹지역, 개는 계획관리지역. 수목 보전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 환경 경관, 기환경의 환경입니다. 문화재,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곳이라고 하면 개발한다, 보존해야 된다. 얘는 시험집 나오면 바로 와닿죠. 문화재, 환경, 경관 이 이야기 나오면 그때는 보존할 대상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 4, 5 묶어놓습니다. 3, 4, 5 묶어놓으셨으면 앞에다가 심의 없이 연장이라고만 적어놓습니다.
심의 없이 연장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3, 4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기, 지, 개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몸이 졸리기 시작하면 기지개 한 번씩 키는데 그 기지개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3, 4, 5 중에 5번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 저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은 1년 안에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리고 4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3은 워낙 지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잠깐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립하고 있는 추정하시면 계획 결정된 상태입니까? 수립 중입니까? 수립 중. 그래서 여기 기지개는 모두 일정한 행정 계획을 수립 중인 곳인데 그 계획 수립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살집을 짓게 된다고 하면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 제대로 못하겠죠. 그래서 저 기지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계획 수립될 때까지 개발행위 허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현재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대상은 청산이 하면 녹해서 놔야 됩니다. 어디? 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뭐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런 거 아닙니다. 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수목, 우량농지, 조수료 보호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시정할 수 있고 기, 지, 개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면 계획 수립 중인 곳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할 때까지 함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나오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국토계획부에 봤던 모든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모든 행정청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특광 시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도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권자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 전에는 내가 살집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지정된 이후에는 내가 살집을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듭니다.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하게 되면 국민의 사유재산에 큰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데 내가 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알면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하는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 권리 침해가 심하다고 하면 이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지정은 중요한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 있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최대 3년 지정했는데 그 3년 됐는데 불구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계획이 수립 안 됐습니다. 계속 협의 절차만 거치고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기간을 1회 2년 연장하게 되면 연장 전에는 내가 살집을 만드는 동네였다 못 만들었다 못 만들었습니다. 연장되고 나면 계속 못 만드는 것이죠. 상황 변화 있다 없다. 원래 권리 침해된 것 기간만 계속 연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기, 지, 개에 해당하여 기간 연장하게 되면 이 경우 도시계획을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좀 전에 내가 살집을 만들 수 있는 동네였는데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함으로써 집을 못 만들게 된다면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지만 그 기간 연장하는 때는 원래 못 만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없어 이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그냥 연장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허가 제한적 지정하게 되면 주민의견청 잔다 안 한다 안 하고 최초 지정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만 연장 시에는 심의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이 허가 제한 지역에는 내가 살 집 못 만드는 것이죠. 몇 년간? 3년간. 그리고 기지개에 해당되면 1회 1년 범위 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개에 해당되게 되면 최대 제한 기간 몇 년? 5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공법상 우리 시험거리 중에 사실 하나 있지만 연장하면 항상 1년 연장합니다. 국토계획법상 유일하게 2년 연장하는 것은 뭐만? 여기만. 나중에 건축법이나 주택법 또는 도시개발법 한 개 보게 되었을 때 2년 연장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연장하면 원래 1년 연장하고 딱 하나만 2년 연장하게 되는데 그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과 관련되어 이래 2년 연장한다.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하단부의 제한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하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안 되셨다고 하면 두문한 2번 의견 청취하셨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두 줄 밑에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의견 드려야 된다.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드려야 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개발인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하겠다는데 좋아할 사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만 잡아놓으십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기반설 연동제를 반영하십니다.